성탄절을 앞두고 포항에서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모습으로 분장한 시내버스가 화제인데요. 또 버스 정류장 인근에 마련된 온기 정류장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버스의 외관. 양덕에서 유광, 지곡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포항 시민의 발로서 연말을 맞이하여 승객들에게 좀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산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로 꾸며졌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운전기사는 색다른 이벤트에 환하게 미소 짓는 승객들의 반응에 덩달아 신이 납니다. 산타 복장을 처음 입었을 때부터 사실 뿌듯했습니다. 안에 실내 공간인가 그 산타 복장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줄라 하면서 그러고 우리 사진 안에 실내에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타시더라고요. 지난 16일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운행되는 산타버스 행사는 포항 시내버스 4대가 배정됐습니다. 각종 장식으로 꾸며진 특별한 이벤트를 감상하는 승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아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류장 인근에도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온기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추위를 녹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요긴하게 사용됐던 폭염 그늘막은 트리로 둔갑해 시민의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길었던 한 해가 지나고 찾아온 성탄절을 앞두고 다채로운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